를 방치하면 이게 피부암으로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자, 그래서 문제로 준비해봤어요. 자, 문제 주세요. 검버섯 방치하면 피부암이 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자, 하나, 둘, 셋. 자, 피부암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검버섯? 그 여태까지 연세 이제 그 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검버섯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그럼 다 또 피부암이 되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쵸?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전 불감증이네요. 아, 뭐라고요? 안전 불감증. 이거는 이게 몸에 이게 검은 게 이렇게 나 있으면 병원 가야죠. 이게 피부암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피부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정말 사소하게 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크게 나면 병원 가겠죠. 근데 진짜 콩만하게 났는데 그냥 뭐 점났나 보다 하다가 피부암 경우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 진짜? 자, 그렇다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X야.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검버섯하고 피부암을 한번 구별했으면 좋겠는데 검버섯은 몇 번 몇 번일까요? 와, 이거 아, 어렵다. 두 개예요? 검버섯이? 이게 다지선다형인데요. 제가 힌트를 주면 두 개입니다.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이네. 1번, 3번 같아요. 1번, 3번. 1번, 3번. 1번, 2번.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봐봐. 아, 1번, 아, 3번. 네, 많은 분들이 1번은 검버섯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검버섯 같은 거 같은 것도 있지만 이 피부암과 검버섯을 구별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버섯인 줄 알고 내버려 뒀다가 피부암이 커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피부암은 이 경계가 울퉁불퉁하거나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 피부암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럴 때도 피부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검버섯이 아니고 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